여러분 중에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여러분 그 암세포를 죽이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라는 세포들 중에 제일 중요한 세포가 무슨 세포? T세포예요.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요.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그 T세포의 정상적인 성질은 우리 몸 외부에서 밖에서 침투해 들어온 바이러스나 또는 우리 몸 안에서 변질된 암세포나 이런 거를 죽이는 사명을 띠고 있는 세포가 T세포예요. 그래서 T세포는 공격성이 있어. 공격을 해서 죽여야 되니까 바이러스도 공격해서 죽여야 되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도 공격해서 죽여야 되고 이런 것이 T세포입니다. 그 이 T세포가 변질이 돼. 모든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이에요?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그래서 T세포, 정상적인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 T세포가 어떤 성질을 띠게 되냐고 하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성질이 돼요. 그래서 자가 면역이라고 그래요. 본래 면역은 자가면 안 되죠. 그렇죠? 뭐라 해야 돼? 타가라야지. 나를 공격하지 말고 누구를 공격해야 돼? 나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암세포라든가 바이러스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되면 자가 면역성이 돼버려. 그래서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세포로 변질돼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려면, 공격을 하려면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그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가 T세포거든요. 그래서 이 T세포는 암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적들을 우리 건강을 파괴하는 적이죠. 적들을 공격하도록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T세포가 적이 아닌 나를 공격해. 공격하려고 뭐를 일으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가 면역병에 걸리면 이 T세포가 내 몸에 염증을 일으켜. 참 이거 그런데 요즘 최근에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고 하면 T세포가 정상적일지라도 변질이 안 되고 정상적일지라도 내가 신경질을 많이 낸다든가 자꾸 남을 미워한다든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공격하고 싶어. 그렇죠? 미우니까. 욕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 내가 나를 어떻게 무슨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나를
막 밀어붙여. 그래서 쉬어주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예. 막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그래서 뭔가를 이게 이뤄내야 되기 위해서 나의 건강 따위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대를 요즘 사람들은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면 T세포가 나를 내 몸을 공격하도록,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도록,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서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도록 하는 T세포로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여러분 어떤 그 우리가 하는 생각에 어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어떤 뜻에 반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이 근간이 되는 이론은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 번이라도 다녀간 사람들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 새끼 코끼리가 상아가 없었으면 하면 그 뜻에 유전자는 반응한다는 거죠. 또 그거는 코끼리의 뜻이고 또 어저께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물고기의 성이 변하는 거. 그렇죠? 물고기의 성이 변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의 뜻일까? 그 암컷 물고기가 수컷이 되는 거는 그 누구의 뜻일까? 예? 예, 그거는 물고기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암컷도 수컷이 되고 싶지 않아.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은, 그렇죠. 그건 뭔가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수컷이 없어졌을 때, 그 스무 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하는 그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 하사랑님이다. 좋았어. 박수 한 번. 그런데 그 이제 과학자들도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런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그런 현상을 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암컷 물고기를 수컷 물고기로 변화시키려면 어떤 그 성결정 유전자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물고기 세포 안에 있는 성결정 유전자 지도를 다 아는 존재라 해야 돼. 그래서 그 물고기의 성결정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거기다가 그걸 변화시킬 수 있잖아. 유전자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능인데, 알아야 된 아는 것은 지능이죠. 어떤 지능인데, 이 지능이 누구의 지능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간단해져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뭐 유전자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지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능적이야. 물고기의 지능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그런 현상을 우주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지능. 그래서 이 우주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막 그 우주가, 그러니까 그 우주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주 지능 또는 우주의 마음이라는 뜻에서 우주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떤 마음,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여기를 보면 아프리카에 그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사는 원숭이에요. 원숭이들 주로 이제 뭐 과일 따먹고 잎사귀 따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이제 잎사귀를 따먹고 사는데 이 그 섬에 있는 이 잎사귀를 므캄바라고 부릅니다. 므캄바라고 불러요. 이 잎사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먹어. 별로 안 좋아하면서 어떤 때는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거를 먹고 나면 한 날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몰려가서 먹어요 이거를. 근데 요걸 먹고 나면 이상한 짓을 해요. 안 하던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산 밑에,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찾으러 가냐고 하면,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이 숯 쪼가리들을 찾으러 가. 두 마리가 갔죠. 근데 숯쪼가리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초콜릿 먹듯이, 원숭이 얼굴에서 눈은 똘망똘망해요. 코고. 그 숯쪼가리를 이렇게 씹어먹어. 과학자들이, 이야. 다른 거, 숯쪼가리는 뭐 먹었을 때만 먹어요? 먹한발은 먹었을 때만 먹어. 다른 때는 절대 안 먹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원숭이들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은 먹어.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어떤 과학자가, 묵한바 잎사귀에 뭐예요? 독이 있는 것 같다. 숯은 이렇게 독소를 흡착하거든요. 숯이 그 탄소, 결정체니까. 그래서 숯 먹으면 탄소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묵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독을 같이 먹었으니까 이 독소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묵한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아. 참 똑똑하죠? 원숭이의 지능일까? 원숭이 지능일까요? 원숭이가 이상구 박사한테 배웠을까? 유튜브를 보고? 원숭이들이, 아, 내가 방금 먹은 막한바의 잎사귀는 독이 있어. 그러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치 필요해. 그걸 아까 원숭이가? 몰라요. 그런 지능은 없어. 그런데 저 먹한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뭐가 땡겨? 수치 땡긴다고. 왜 그럴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뇌세포 안에, 원숭이 뇌세포 안에도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중에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NPY. NP는 뭐냐면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이에요.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켜지면 이 NPY에 하는 작용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뭔가를 땡기게 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 기린들도 아프리카산 기린들도 이 기린들은 높은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기린은 땅에 나 있는 풀을 뜯기에는 신체 구조가 적합하지 않아요. 왜? 땅에 있는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있는 대로 벌려, 그래도 불편해. 기린은 높은 나무에 있는 잎사귀를 먹도록 신체 구조가 되어있어. 그런데 이 기린 좀 보세요. 다리를 있는 대로 가랭이를 벌려가지고 뭘 먹어요? 뼈를 먹어. 저거 왜 저럴까? 과학자들이 놀랐어. 그래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이 기린들은 인 성분이 부족해. 인, 그 다음에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뼈를 씹어 먹으면 뼈 속에 뭐가 있어? 인, 칼슘 성분. 그러면, 그래서 제가, 기린한테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나 그런 걸 처음 들어봤다는 거지. 얘들은 몰라요. 얘들은 그런 영양학적 지식이 없어. 이거는 누구의 지식이에요? 우주 지식이야. 이 우주 속에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곳이 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속에는 모든 지식이 가득해.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태초에 이 온 공간에 텅 비어 있지 않다. 공간에 말씀이면 그게 뭐예요?
말씀이 지식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뜻 아니에요, 뜻. 그래서 말씀 속에는 지식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사랑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알아야 돼. 특히 내가 환자일 때, 그 우주심, 우주의 마음과 내가, 그러니까 우주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알고 보니까. 사랑이야. 왜? 기린이, 이게 아프리카 기린들이 왜 이렇게 뼈를 먹게 되었냐 하면, 이 산성비가 너무 내려서, 산성비가 내려서 토양 속에 있는 칼슘 인성분을 어떻게 다 녹여서 흘러보내니까 기린이 먹는 나무의 잎사귀에 그게 부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주심이 기린을 어떻게, 기린이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주심은, 우주의 마음은 기린을 뭐 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돌보고 있다는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하면 우주심은 기린을 사랑하고 있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었다.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은 뜻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 우주심과 정반대되는, 우주심은 나를 사랑하는데, 즉, 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엉뚱한 걸 더 사랑해, 나보다. 막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게 출세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우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나한테 어떻게, 내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런 것을 진리라고 그래.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와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이시고, 진리의 하나님,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진리, 사랑. 그리고 그 진리,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딱 한 줄 요약하면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 생명을, 내가 생명에 반대되는 짓을 살아가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우주심이 사랑이라면 나도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그 우주심, 그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나의 변질된 유전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회복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저는 이런 게 제일 재밌어. 이거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왜? 이거 공부해서 이런 거를 알고 알면 나 내 유전자를 위해서도 좋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또 구라를 치면 여러분 유전자도 회복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멋있어. 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면 시편 103편 자 3절 그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뭐요 병을 고치신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우주심에 정반대되는 마음을 가진다. 그게 죄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심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되면 모든 병은 어떻게 낫는다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연불식으로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연불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이 모든 병을 고치시리라. 아, 졸려. 졸리긴 왜 졸려요? 맞지. 진리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야, 좋았어. 예, 박수. 예. 이거 잊어버리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서 이런 지식이 쌓이고 내 마음에 확신이 가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또 괘씸한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탁 들 때 그 순간에 뭐가 걸려요?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아, 내가 또 내 유전자를 끄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유전자 끄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때마다 내가 이런 뭐, 아, 이거 진리야. 맞아.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근데 나는 또 친구를, 그녀를 미워하면서 나는 또 우주심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리고 동시에 뭐도 달라져? 유전자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을 자연 치유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이런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죠?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뜻에. 우주심에. 우주 지능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막 이거 하나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 막 이 강의 끝나 가셔도 돼요. 사실은 이것만 딱 여러분 마음에 딱 박히면, 예, 이게 마음에 딱 박힌 그런 상태를 뭐 했다 그래요? 도텄다 그런 거예요. 도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는 무슨 도자요? 길입니다. 이게 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길이다?
살 이렇게 살아야 될 살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내가 이 길을 안 가서 어떻게 병이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도 튼 거지. 그렇죠. 도가 안 트면 어떻게 돼? 맨날 뭐 수술하자, 약 먹자, 뭐 이거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엉뚱한 짓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학 부분도 그렇게 돼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엉뚱한 대로 사람들이 가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또 이제 자가 면역병은 결국 T세포가 자기 공격적으로 변질됐다 이 말이야. 그럼 자, 제가 이제 자가 면역병이 일어나는 T세포가 나를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T세포로 변질되는 것은 내 마음속의 뜻.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내가 가지고 사는 뜻들이 또는 내가 사는 방식들이 다 나를 어떻게 너무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뭐 하고 있어? 죽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마음 속에 그 뜻에 있는 원인 때문에 그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T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이제 여러분 중에 폐섬유화증이라는 병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어떤 분이냐면 T세포가 폐에 가가지고 폐세포를 자꾸 공격해서 죽여. 그러면 폐섬유화가 된다. 섬유화가 된 간섬유화가 되는 것을 간경화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폐섬유화를 폐경화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왜 그게 섬유화된 거니까. 섬유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그것은 흉터가 된다 이 말이야. 왜 폐세포를 여기저기 군데군데 죽이기 때문에 폐세포가 죽고 난 뒤에 생기는 그 공간을 빈 공간을 어떻게 흉터를 만들어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폐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가 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자꾸 축소가 되니까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T세포가 자기 폐를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병 또는 만성신부전증이라는 병이 있어. 이거는 왜 그러냐.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신은 뭐예요? 콩팥. 콩팥을 공격해. 그래서 콩팥 섬유화증이라고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콩팥이 점점 찌그러지면서 이 우리의 몸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독소를 배설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그게 결국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콩팥을 신장 투석을 해야죠. 기계 인공 콩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 피를 그 인공 콩팥 기계 투석 기계 속으로 통과시켜서 피를 독소를 걸러가지고 내 몸으로 다시. 근데 그 하려면 가서 한 서너 시간 쭉 있어야죠. 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또 뭐냐? 예. 네. 적극 근막염
족점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족저는 뭐예요? 족. 발바닥이 족저예요. 이제 발바닥에 보면, 이제 이제 근육이 있고, 발바닥에는 근육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근육을, 그거를 뭐라 그러나, 인대라고 그래요. 인대. 그 인대를 싸고 있는, 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막이 있어. 그래서 그 막을 족저 근막이라고 그래. 거기에 염증. 저도 이 족저 근막이 뭔지 알아. 제가 어릴 때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막 발바닥이 아파 죽겠는 거야. 왜 발바닥이 아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물어봐도 몰라. 우리 이모부가 의사였는데, 이모부 왜 발바닥이 글쎄 모르겠는데. 그때는 자가면역성 질병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뭐냐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 발바닥에 있는 근막을 공격, 염증을 생겨서 공격을 하니까 근막 뭐 염, 염은 염증 생겼단 말이야. 만성 신부전증은 아마 우리가 자가 면역성 신장염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신장에 염증이 생겼다. 왜? T세포가 가서 괜히 신장에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자기 신장, 자기 콩팥을 자기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 나의 T세포가 왜 나를 공격하냐 하면, 이 T세포야말로 다른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 우리의 뜻에 가장 예민해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T세포는 우리가 피를 뽑아보면 피 속에 혈관 속으로 돌아댕기죠. 돌아댕기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이 T세포야말로 혈관 속을 떠돌아댕기는 뇌의 쪼가리들 같다라고 말할 만큼 뇌와, 즉, 뇌란 것은 내 뜻이죠. 내 마음과 마음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들도 이것이 적용이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거냐, 아니면 암세포와 한 마음이 될 거냐. 그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암세포와 한 마음이 될까? 내가 우주심과 어떻게 배치되는. 그래서 전연이 밉고, 시어머니도 미워 죽겠고, 그래서 미우면 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미워하면서 행복하다는 미친놈은 없어. 내가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는 강력하게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렇죠.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냐? 생명이 하나님의 우주심이죠. 그건 사랑이죠. 그럼 사랑 반대가 미움이에요. 그러면 뭐에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 반대가 미움인데, 그것은 곧 생명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죠. 그 내가 사망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미워할래. 내가 미워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미워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미워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때도 눈을 안 감을 거야.
사극에 이조 시대 궁중 사극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시겠죠? 중전 마마가 밀렸어. 빈한테, 장희빈한테. 그래서 중전 마마가 이제 그 아들과 딸들에게 뭐요? 이제 병 걸려서 죽어. 죽으면서 너희들이 이 애미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구나. 그러고 죽어요. 죽은 동안 눈이 떴어. 그런 거를 어떻게 미워한다고 그래요? 죽도록 미워. 미움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미워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가 미워, 뭐, 죽겠다라고 부르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그 미운 것을 안 밉게 하려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곧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마음대로 죽는 것과 또 마찬가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미워하면 죽어.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 자신도 죽이고, 미움을 당하는 상대방도 죽이고. 이 우리의 마음과 산다 죽는다는 육체적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적인 미움이 육체적으로 죽인다. 이 같이, 그러니까 유전자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왜 유전자와 마음이 직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 유전자가, 여러분,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로 내 마음을 나타냈잖아. 제가, 요 한 열흘 동안 이 성경 토론을 했어요. 예. 그래서 토론을 이제 글로 하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문자 탁 보내면 난 또 탁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탁 던지고. 그러다가 근데 저 상대방도 제가 하는 성경 해석을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해석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야. 미워!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했는데, 그게 한, 이상하게, 한 5일 후부터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아주 나이 많으면 잠 못 잔다 그러잖아요. 잠이, 그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저는 그런 거 없어. 시간 있으면 더 잤으면 좋겠어. 아주 너무너무 잘 자요. 그렇게 잘 자던 이 이상구가 잠을 못 드는 거야. 처음에는
한 잠드는데 한 30분 걸리더니 그 다음에 둘 또 다음 날은 시간이 더 걸리고 그 가다 보니 한 시간은 못 자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저께는 세상에 세 시간인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야 이게 원인이 있다. 뭘까? 가만 보니까 그 토론이야.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요 신경을 굉장히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되냐면 토론할 때는 막 상대방이 말 같은 말도 아닌데 막 하면 야 그게 말이라고 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상구 박사인데. 아무리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듣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아주 부드럽게. 이러려니까 신경이 너무 써지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좋은 말로 토론을 하고 토론이 끝나도 저 상대방들이 참 이상구 박사는 토론을 해도 참 점잖게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인상을 남겨줘야 되잖아. 그거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감옥의 원인이 거기 있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잠오게 하는 멜라토닌 유전자 꺼버렸어. 그리고 토론하면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상대방을 어떤 정확한 논리로 완전 제압하고 싶어. 특히 그런 거가 저의 본성이야. 특히 그게 너무 강해, 저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잖아요. 의학적 치료라는 걸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것 가지고는 병이 뭐예요? 안 난다는 결론을 내고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성향이 제가 굉장히 강해. 아무리 내가 의과대에서 배운 것이 사람들이 다 환자 치료를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뭐요? 난 못해, 이렇게는. 이렇게 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토론 같은 거 할 때, 집요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하, 이 토론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끝냈어. 그런데, 이제 그 토론대로 하면 내가 진 것 같아. 내가 진 것 같은 상황에서는 못 끝내.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어요? 이기고 끝내야지. 그래서 제가 지더라도 끝내자.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상으로 대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어저께 끝내고 어젯밤에 잘 잤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자존심 게임이야. 자존심 게임이야.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를 배운 거야. 생명을 중심으로 해야 돼.
생명을. 사랑을 중심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자가 면역병이 낫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왜? 자가 면역병은 내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는 증오심 때문에 막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이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면 T세포들이 그 결론을 듣고, 받고, 이분, 자기가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 너희들도 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지체포들도 뭐, 나도 느꼈어.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T세포가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암 강의를 할 때 이거하고 똑같은 꼭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암세포와 T세포 사이에서도 자존심 게임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에 걸렸다.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 2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수상해. 네. 남자들이 바보라서 자기들이 마누라를 잘 속이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 여자들의 그 직감에 뭐요? 우리 남자들 절대로 못 이겨.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직감이 정확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뭐예요? 상대방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누라는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잘못 걸리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해진 것 같아요. 맞죠, 여자분들. 그렇죠. 예. 네. 딱 감이 어떻게 그렇게 오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죽고 싶다. 아이, 너무 힘들어. 미워하기도 피곤해지고, 예. 네. 두려워하는 것도 피곤해졌고, 그렇죠. 우라통이 터지는 것도 피곤해졌고.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분들의 이 성격 유형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가 면역병에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도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 착한 내 마음 속에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밉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요? 이제는 안 착하거든. 그럼 뭐요? 착한 내가 이렇게 되는 이런. 안 착한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또는 이런 안 착한 인간이구나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살 바에야 죽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낫다. 이 생각을 강력하게 하게 되면 T세포의 유전자가 그거를 전달을 받아. 네. 그러면, 폐를 공격할까? 그래서 죽여드릴까? 폐섬유화증을 일으켜서. 이런,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T세포는 그 사람의, 그 환자의 뜻에 따라서, 뜻에 반응해서 그 T세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T세포가 변해가지고, 나를, 내 조직을, 뭐, 콩팥을 공격한다든가, 폐를 공격한다든가, 뭐, 관절을 공격한다든가, 족저근막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병원 가면 어떻게 치료하게? 병원서도 의사들이 T세포가 그렇게 변질돼서 이 사람이 이런 자가면역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뭐는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 그 T세포가 변한 원인이 뭐 어디에 있다는 거?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지금 현대의학은 그럴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고 있지. 저처럼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고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치유가 되려면 뭐가 치유가 돼야 돼? 결국 그게 궁극적인 해결이에요. 마음이야. 근데 병원서는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이 병은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T세포가 공격을 하니까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 T세포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무슨 약이라고 불러요? 면역 억제제라고 불러요. T세포를 막 죽여. 그럼 T세포 죽이면 또 어떻게 돼? 면역력이 또 더 떨어지지. 그러면 또 암 걸릴 확률이 또 높아지고. 엉망인 거예요. 이게 어떤 근본적인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증세 치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증세 치료하면 저쪽에 문제가 벌어져. 저쪽에 또 뭐요? 또 증세 치료를 하면 또 이쪽에 또 문제가 생겨. 이렇게 아주 혼란이 되어 있는 분야가 현대의학이에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뭐 정치, 경제고 뭐고 다 이런 혼란 속에 살아 지금.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암도, 여러분. 그러다가 그 남편이 바람 피는 거 같고, 그래서 그저 이상하고, 그래서 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한 1년 전부터는 진짜 증거가 나타난 거야. 빼박이 나타났다고, 빼박 증거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뭐예요? 과연 그렇구나. 이러니까 유전자 확 다 꺼져 안 꺼져? 미워 죽겠고. 이혼하느냐 마느냐 이러다가 결국은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정도까지 T세포의 유전자가 꺼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암이 나타났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암이 나타나고 나니까 또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어. 그런데 이제 진단이 났는데 결국 누구 때문에
암 걸린 거 맞아요, 맞아요? 남편 때문에 걸린 거 맞지. 맞지.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암 정도 걸렸으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하,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청산을 하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 낫잖아! 이러면, 아, 이 남편을 놓치기 싫었는데 난 이제 돌아오겠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니까 진심이야. 그러면 나아가, 나아가.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여기 부부 있죠? 둘째 줄. 예. 네. 여러분. 우리 사모님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 혈색이 얼굴도 좋아지고 벌써 강의 들으시면서 집중도가 훨씬 높아졌어. 지난번. 지난번 너무 피곤해. 너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졸업식 날, 우리 선생님, 남편 되시는 선생님이, 저는 내 아내를 사랑을 해주는 것을 뭐라?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랑이 중요하다. 네. 처음에 우리 선생님, 저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지, 뭐, 영, 근데, 3일, 4일 지나가는 데부터는,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가시면서 뭐예요? 화이팅 하는 태도가 달라져. 처음에는 나가서, 어때요? 일주일 지나니까 저분이, 한 다섯 발짝 전부터, 확신이 된 거예요. 맞다. 내가 사랑해주면 낫는데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동안 별로 사랑을 안 한 것도 문제다. 이걸 다 느끼시고 맨 마지막 날 나는 결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은 날 수 있구나.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약으로는 사모님 그동안 약해가지고 다 망가졌어. 그렇죠?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요. 이제 회복,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도, 아이고, 뭐, 내가 암 나아봐야 행복할 건덕지도 없어. 여러분, 여기, 우리 이경은 씨는, 이제, 간 이식 아니면 이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아마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당신 내 죽으면 꼭 세장가를 꼭 가야 돼. 딸한테. 그런데 이제 남편은 창밖을 내다보고. 하고 울고 있고, 그 비참했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요즘
유치원 상황이 아주 안 좋거든요. 예. 국가에서 간섭이 너무 심하고 그 전 정권에서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고생, 몸고생 너무 하시다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 뭐예요? 오케이. 그게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다른 거죠. 근데 너 그거 되셨잖아. 내가 할 일은 나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나은 걸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딱 그게 사랑이죠. 옛날에는 뭐요? 암 걸렸대. 아이고 죽겠구나 이제.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나 이제는 암 환자들만 보면 뭐요?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행복하신 거야.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의 이 생명의 원리를 알고 보면 인생 자체가 바뀌게 돼 있어. 이거를 이때까지 내가 왜 몰랐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남편이 탁, 여보, 나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다 켜집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남편, 너무 남편 새끼가, 자기 마누라가 암까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본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죽어버려야지. 복수심에 불타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암 환자가 됐는데 뭐 그 연놈들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되는 거야. 내가 빨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이 연놈들 같이 있는 데 가서 나타나면 그래서 이것들도 말이야 병나 병, 암 걸리도록 하자. 이런 최악의 복수심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요? 빨리 죽자. 그러면 빨리 죽도록 암세포와 T세포도 변해요. 유전자는 철저히 뭐예요? 뜻에 반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관리, 뜻 관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오늘같이 하늘이 파라면 저 하늘을 보고, 와, 참 하늘도 파랗다. 공기도 너무 좋다. 이거를 막 계속, 어떻게? 나한테 주입을 시켜야 돼. 나는 지금 좋은 곳에 와 있고, 나는 지금 좋은 강의를 듣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있어. 듣는 거, 깨닫는 것도 좋고, 마시는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이야, 이런 곳에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안 낫겠냐? 이게 뭐니, 지만 낫냐? 이렇게 내 마음을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꾸 뭐 문자다. 전쟁이야 지금. 문자 전쟁이야 지금. 그래서 문자 보내는 것도 신경 많이 써야 되더라고. 아차 잘못 한 문자 잘못 보내면 오해해. 문자에는 표정이 없잖아. 문자에는 음성이 없잖아. 글자만 보니까 아차 잘못 단어 선택을 잘못하면 뭐요? 상대방이
오해해요. 그렇게 좋대. 참 건강하게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가 면역병이 왜 걸리는지, 이제는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물론 제가 또 더 깊이 이제 들어가서 또 강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지금 왜 유전자는 그렇게 뜻에 반응하는가? 아에 대하여 이제 또 더 깊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가 뭔데 뜻에 반응하느냐?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보고, 자 여러분,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면 유전자는 뭘까요? 유전자가 뭐길래 뜻에 반응을 할까? 내 뜻이 바뀌면 유전자도 바뀌어. 그렇다면 유전자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유전자, 틀림없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유전자는 뭐길래 뜻에, 내 뜻이 변하면 유전자도 같이 변할까? 그 유전자의 정체가 뭘까? 유전자는, 여러분, 뜻이 바뀌면 바뀌어야 될 게 뭐예요? 말이 바뀌어야지, 그렇죠? 말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자, 글자가 바뀌어야지. 그러면 유전자가 무엇이길래 유전자가 뜻에 따라서 변할까? 유전자가 글자예요. 그렇죠. 유전자는 하사랑님의 문자야. 그 하사랑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엉뚱한 뜻을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엉뚱하게 변질이 돼요. 왜? 유전자는 글자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유전자의 좀 더 정확한 모형인데, 줄이 두 개죠, 그렇죠? 두 줄이에요. 보라색 줄하고 초록색 줄. 그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죠? 요게 글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가 사용하는 글자는 네 개의 부호, 알파벳이에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알파벳은 몇 개예요? 두 개. 1하고 0만 있으면 모든 뜻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네 글자로 살아요. 왜? 네 글자면 훨씬 더 뭐예요? 많은 뜻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 글자야. 자, 그러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도 잘 알아들으시면 강의하는 게 참 신나요. 그런데 네. 아무리 쉽게 재밌게 하려고 해도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는 참 똑똑해. 자, 아, 예,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유전자 지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17번 염색체, 17번 염색체. 또 맨 꼭대기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놀라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럼 종양 억제란 말 무슨 말이에요? 예, 네, 환경이나 지금 마음도 심란하고 공기도 오염이 돼서 나쁘고 지금 뭐 그리고 자꾸 면역력을 T세포를 약화시키는 술도 너무 자주 들어오고 담배가 막 들어 연기 들어오고 이제 이러면 정상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정상세포가 정상적으로 살기를 어려운 마음 상태 또는 외부적 환경, 뭐 음식, 뭐 술, 담배 이런 게 쫙 들어오면 정상 유전자가 변질되고 싶어. 그래가서 이런 나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쁜 세포가 되고 싶어. 나쁜 환경을 환경에 적응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고 싶어해. 환경이 나쁘면. 네. 그런데 이 단백 그런데 모든 세포가 다 암세포로 뭐요? 안 변해.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 그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물질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 하나님이 저 물질을 만들어 놨어. 저 물질을 안 만들어 놨으면 서울 그 공기 나쁘고 막 소음에다가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암 걸려야지. 그런데 저 물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아 내가 도와줄게 암세포까지 되지 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도록 하는 뜻이 나타나서 안 나타나서 그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내가 뭐야? 에 상관없어. 막 야 힘들어 죽겠는데 술이나 먹어야지. 뭐 나를 어떻게 포기해 버려? 암 막 걸리려면 걸리려지. 나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건강에 가장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치과의사 나 선생처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얘기하면서 저신 하나 울컥하고 돌아서서 울잖아. 그때 그 생각.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그 사람은 노래 불렀다니까. 아,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암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 BRCA1 여기 그냥 유방암 그랬는데 막 유방암 유전자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이 유전자는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에요. 뭐 난 암 걸리든 안 걸리든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거야. 내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미워할 거. 뭐 상관없어. 그러면 그 뜻 때문에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방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건강한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라는 변질된 세포가 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리지, 뭐요? 않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결국은 뉴 스타트로 왔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돼? 이 꺼져버린 BRCA1 유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다시 켜주시면 유방암 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로 돌아오게 해 주실 계획도 다 짜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게, 이것만 봐도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네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내가 병을 치유해 주겠다. 나한테만 맡기라. 나한테만 집중해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생기를 잘 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가라. 그 환경이 어느 환경이에요? 뉴 스타트 환경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구나. 뭐를 보니까? 유전자 지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 전체는 결국 무엇을, 하나님의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자. 유전자 전체. 네, 이 전체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유전자 한 개 한 개가 다 뭐예요? 나는 너를 병, 암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암 걸려도 낫게 해주겠다. 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 전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세 글자로 나타내면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 단어야. 미국말로 하면 I love you.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와,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이 잘 이행이 되게 돼 있고. 그렇죠. 여기 이 사랑에서 떠나지 말았다. 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유전자 지도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유전자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져서 심지어는 이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을 때 완성이 됐을 때 신문 기사가 났죠.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사실상 완성. 이게 바로 2003년 4월입니다. 자, 2003년 4월. 20년 전이네요. 자, 여기 이제 기사를 보면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한때 신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인간도 해독할 수,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해요. 읽을 수 있는 것이 유전자예요. 그 유전된 글자로.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유전자 글자를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서열. 그러니까 base sequence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히 담으시면 유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와. 여러분이 박수 치는 순간이 바로 감동의 순간이고, 이 순간이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이고, 망가지고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